시집간 공주님. 아주 아주 먼 어떤 나라에 커다란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는 공주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공주님은 장난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였지요. 말괄량이 공주님은 늘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얌전하게 있는 것은 정말 싫어. 그래서 임금님도 왕비님도 걱정이었어요. 공주님은 날마다 여러 가지 장난을 생각해냈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으니까요. 물론 공주님의 장난 때문이지요. 으악! 쥐다! 끙! 또 공주의 지식은 목욕탕도 안전한 곳은 못 되지요. 아니, 이런 목욕통에 물고기를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야? 물론 공주님이지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이쿠, 쾅! 글쎄, 이렇다니까요. 임금님이 넘어졌지 뭐예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장난만 치느냐? 재미있잖아요. 아유, 정말 어쩔 수 없는 공주님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과 왕비님이 참다 못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였답니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다간 성 안이 온통 엉망이 될 거예요. 옳지, 공주를 시집 보내는 것이 어때요? 하루빨리 공주의 신랑감을 구해봅시다. 임금님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주님의 신랑감을 구한다고 알렸습니다. 그 다음 날 말을 탄 씩씩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공주의 신랑이 되려면 세 가지 어려운 시험에 모두 통과해야만 한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임금님이 결정하지요. 내일까지 이 케이크를 전부 먹도록 하여라. 조금이라도 남긴다면 자네는 탈락이야. 그날 밤 임금님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케이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 먹지 못하면 큰일인데 내가 도와줘야겠다. 냠냠 짭짭. 둘이 열심히 먹은 덕분에 아침이 되자 케이크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왕비님이 정하였어요. 내일까지 이 헝겊과 실로 예쁜 드레스를 만들도록 해요. 완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탈락이에요. 그날 밤 왕비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역시 하룻밤에 새 드레스를 만드는 것은 무리야. 내가 도와줘야지. 사각사각 쓱쓱. 둘이 열심히 꿰맨 덕분에
아침이 되자 훌륭한 드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험은 제가 내겠어요. 공주님은 마침내 제일 어려운 것을 생각해냈어요. 저 높은 탑 위에서 줄타기를 해보세요. 못하면 저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청년은 빙그레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간단해요. 저는 물구나무 서기도 할 수 있는걸요. 물론 잘할 수밖에 해요. 청년은 이웃나라에서 온 서커스단의 고개사였으니까요. 공주님은 줄타기를 잘하는 청년이 마음에 꼭 들었어요. 전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청년은 매우 기뻐하면서 공주님을 데리고 이웃나라로 돌아갔답니다. 물론 임금님도 왕이비님도 무척 기뻐하였지요. 이제는 편안히 차를 마실 수 있겠지? 시집을 갔으니 공주도 얌전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살짝 말해주는 건데요. 어쩌면 공주님은 전보다 더 말괄량이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신랑이 서커스단의 고개사이기 때문이지요. 시집간 공주님. 아주 아주 먼 어떤 나라에 커다란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는 공주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공주님은 장난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였지요. 말괄량이 공주님은 늘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얌전하게 있는 것은 정말 싫어. 그래서 임금님도 왕비님도 걱정이었어요. 공주님은 날마다 여러 가지 장난을 생각해냈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으니까요. 물론 공주님의 장난 때문이지요. 으악! 쥐다! 끙! 또 공주의 지식은 목욕탕도 안전한 곳은 못 되지요. 아니, 이런 목욕통에 물고기를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야? 물론 공주님이지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이쿠, 쾅! 글쎄, 이렇다니까요. 임금님이 넘어졌지 뭐예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장난만 치느냐? 재미있잖아요. 아유, 정말 어쩔 수 없는 공주님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과 왕비님이 참다 못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였답니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다간 성 안이 온통 엉망이 될 거예요. 옳지. 공주를 시집 보내는 것이 어때요? 하루빨리 공주의 신랑감을 구해봅시다. 임금님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주님의 신랑감을 구한다고 알렸습니다.
그 다음 날 말을 탄 씩씩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공주의 신랑이 되려면 세 가지 어려운 시험에 모두 통과해야만 한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임금님이 결정하지요. 내일까지 이 케이크를 전부 먹도록 하여라. 조금이라도 남긴다면 자네는 탈락이야. 그날 밤 임금님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케이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 먹지 못하면 큰일인데 내가 도와줘야겠다. 냠냠 짭짭. 둘이 열심히 먹은 덕분에 아침이 되자 케이크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왕비님이 정하였어요. 내일까지 이 헝겊과 실로 예쁜 드레스를 만들도록 해요. 완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탈락이에요. 그날 밤 왕비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역시 하룻밤에 새 드레스를 만드는 것은 무리야. 내가 도와줘야지. 사각사각 쓱쓱. 둘이 열심히 꿰맨 덕분에 아침이 되자 훌륭한 드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험은 제가 내겠어요. 공주님은 마침내 제일 어려운 것을 생각해냈어요. 저 높은 탑 위에서 줄타기를 해보세요. 못하면 저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청년은 빙그레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간단해요. 저는 물구나무 서기도 할 수 있는걸요. 물론 잘할 수밖에요. 청년은 이웃나라에서 온 서커스단의 고개사였으니까요. 공주님은 줄타기를 잘하는 청년이 마음에 꼭 들었어요. 전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청년은 매우 기뻐하면서 공주님을 데리고 이웃나라로 돌아갔답니다. 물론 임금님도 왕이비님도 무척 기뻐하였지요. 이제는 편안히 차를 마실 수 있겠지? 시집을 갔으니 공주도 얌전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살짝 말해주는 건데요. 어쩌면 공주님은 전보다 더 말괄량이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신랑이 서커스단의 고개사이기 때문이지요. 시집간 공주님. 아주 아주 먼 어떤 나라에 커다란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는 공주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공주님은 장난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였지요. 말괄량이 공주님은 늘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얌전하게 있는 것은 정말 싫어. 그래서 임금님도 왕비님도 걱정이었어요. 공주님은 날마다 여러 가지 장난을 생각해냈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으니까요. 물론 공주님의 장난 때문이지요. 으악! 쥐다! 끙! 또 공주의 지시군. 목욕탕도 안전한 곳은 못 되지요. 아니, 이런 목욕통에 물고기를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야? 물론 공주님이지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이쿠, 쾅! 글쎄, 이렇다니까요. 임금님이 넘어졌지 뭐예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장난만 치느냐? 재미있잖아요. 아유, 정말 어쩔 수 없는 공주님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과 왕비님이 참다 못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였답니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다간 성 안이 온통 엉망이 될 거예요. 옳지, 공주를 시집 보내는 것이 어때요? 하루빨리 공주의 신랑감을 구해봅시다. 임금님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주님의 신랑감을 구한다고 알렸습니다. 그 다음 날 말을 탄 씩씩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공주의 신랑이 되려면 세 가지 어려운 시험에 모두 통과해야만 한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임금님이 결정하지요. 내일까지 이 케이크를 전부 먹도록 하여라. 조금이라도 남긴다면 자네는 탈락이야. 그날 밤 임금님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케이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 먹지 못하면 큰일인데 내가 도와줘야겠다. 냠냠 짭짭. 둘이 열심히 먹은 덕분에 아침이 되자 케이크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왕비님이 정하였어요. 내일까지 이 헝겊과 실로 예쁜 드레스를 만들도록 해요. 완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탈락이에요. 그날 밤 왕비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역시 하룻밤에 새 드레스를 만드는 것은 무리야. 내가 도와줘야지. 사각사각 쓱쓱. 둘이 열심히 꿰맨 덕분에 아침이 되자 훌륭한 드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험은 제가 내겠어요. 공주님은 마침내 제일 어려운 것을 생각해냈어요. 저 높은 탑 위에서 줄타기를 해보세요. 못하면 저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청년은 빙그레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간단해요. 저는 물구나무 서기도 할 수 있는걸요. 물론 잘할 수밖에 해요. 청년은 이웃나라에서 온 서커스단의 고개사였으니까요.
공주님은 줄타기를 잘하는 청년이 마음에 꼭 들었어요. 전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청년은 매우 기뻐하면서 공주님을 데리고 이웃나라로 돌아갔답니다. 물론 임금님도 왕이비님도 무척 기뻐하였지요. 이제는 편안히 차를 마실 수 있겠지. 시집을 갔으니 공주도 얌전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살짝 말해주는 건데요. 어쩌면 공주님은 전보다 더 말괄량이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신랑이 서커스단의 고개사이기 때문이지요.